이어서 복지계 정책 소식 만나보겠습니다. 서울시가 시민들의 안전한 귀가를 위한 필수 앱, 안심이 앱에 신규 3종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안심이 앱은 시민들의 불안한 귀갓길을 위해 스마트폰 앱과 자치구 8만여 대의 지능형 CCTV를 연계한 서비스로 서울 전역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올해 내려받기 건수가 총 27만 건을 돌파했는데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약 3배 늘어난 수치입니다. 이에 서울시가 새롭게 제공하는 서비스는 사전에 등록한 보호자가 실시간 나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안심 친구, 스마트 보안 등 지구대 등 안심 시설이 설치된 길을 알려주는 안심 경로, 스토킹 피해자 집 문 앞에 스마트 초인종 영상을 CCTV 관제센터에서 실시간 확인해 위급 상황에 즉시 대응하는 안심 가드입니다. 서울시가 노숙인과 쪽방 주민,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한파 대비 특별 지원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노숙인의 안전과 상담을 지원하는 상담반 인력을 평시 50명에서 124명으로 늘려 운영 중입니다. 시내 5개 쪽방 상담소에서는 수도관 결빙, 보일러 동파 사고 등의 빠른 대처를 위해 당직 근무를 실시하고 야간 화재, 동사자 발생을 막기 위해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3시까지 순찰 활동을 합니다. 또한 한파주의보 발효 기간 돌봄 필요 어르신 36,298명에 대해 격일로 안부를 확인하고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2,253명에겐 도시락과 밑반찬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한파와 전기, 가스요금 부담으로 이중고를 겪을 약 32만 기초생활수급 가구와 5만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정에는 370억 원을 투입해 가구당 10만 원씩 지원합니다.